Hi everyone. Hi. 뭐지? 저부 T T 땡땡. 에. Hi Grace Wang. 레이닝? You are so cute too. Sway, put Charlie. Charlie, sway. Bicycle. Bicycle, bye bye. Hi everyone. Sunglasses, very, very. 아, 선물이에요, 선글라스? 언니, 호호. 필터예요, 선글라스? 아니요, 선글라스 기프트인 것 같은데 저 오늘 처음 받아봐요. 왜? 진짜요? 대박. 네. 뷰티풀 아. 기프트 선글라스. 계속 선글라스. 아, 그런가 봐. 이게 그런가 봐요. 저 모르겠어. 어, 좋다. 고쿤카고 택당포 쿤마카. Let's go, 택은 바이바이 테테. 감사합니다. 막 연패 쿤카 하마 데디야 비데디야 코코나카 데디야 하모자 투게더 코쿤 티마나카 데디야 초데이 헤리포유 비데디야 비데디야 코코나카 코쿤 티마나카 칭칭 데디야 초데이 헤리포유 아 진짜요? 그래도 되나? 왜요? 아 저희 그 6월 9일 날에 팬티야! 6월 10일 날 평가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구나. 되나봐. 빨리 땡큐! 팬티야! 코쿤아카! 팬티야 코쿤카! 그래서 태국에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 안 돼요? 팬티야! 비데디야 코쿤나카 징징 코쿤카 소스녀 차는 뭐지? 사업 비자? 뭐 이런 거 하신 거 네네 비자 딸 비용 비용 쏘리 뭐 그냥 바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냥 여행 오세요? 원래 여행 가려고 했다가 그 아마 제가 그쪽 스튜디오에 갈지도 몰라요. 혹시 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오시면 만나긴 하겠다요. 하겠다요. 그 왜냐면은 며칠 날 오시는데요? 12일. 얘기가 된 거예요, 찰리랑? 네, 얘기가 되긴 됐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물어봐 주실래요, 제가? 그 자꾸먹임이 있어가지고 찰리한테 메시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베스트 콘셉트인가? 아니, 찰리랑 메시지 그 주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girl, we can do it. 우리가 마그네티 팀, let's go together, together. 우리도 가보자, 우리도 together, together. 베스트 포제 씨와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피디님 뭐라고요? 베스트 포제 씨와 얘기 나눴어요. 같은 스튜디오인가요, 혹시? 네네, 다 스튜디오 패밀리에요. 코쿤카! 아직도 그분들이 저를 초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12일 날 오기로 한 거는 언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거요? 저... 함께 어디원 땡큐 옛날부터 이제 찰리랑 영상 통화를 했는데 뭐 나를 꼭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도범님이 다시 태국 가시고 그 후로 대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약간 방해될까봐. 뭔지 아시죠? 아니 근데 언제부터 연락을 하고 계셨어요? 찰리랑요? 응. 아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요. 언제부터였더라? 몇 주 전? 그 스톤이 한국 계실 때. 네, 저 한국에 계실 때 계속 메시지 주고받으시고 영상통화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동님 태국 가고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태국 다시 가고 그때 이제 연락 끊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연락을 다 그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신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연락을 끊었다고 하길래 연락을 하다가 제가 와서 연락을 끊었다고 하길래 아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약간 찰리 같은 피부병도 있고 질병 같은 게 비슷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뭐 너는 어떤 뭐가 있냐 어떤 게 어떤 뭐 스트레스 장애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스톰이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냥 제가 그 답장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더블 렛츠고 자연스럽게 딱 끊기고 그 이후 찰리가 저한테 메시지를 몇 주 전에 보냈는데 네네 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그게 욕인지 장난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아 고이고이 땡큐 예를 들어서요. 그거를 허세 부린다? 라는 표현인가봐요. 왠지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러겠죠. 뭐 대놓고 욕을 하진 않겠지, 이 자식. 갑자기 그랬어요?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그 베스트 포즈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아직도 나를 만날 의향이 있냐.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럼 12일 날 난 시간이 된다. 그랬더니, 아, 그럼 그때 보자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거거든요. 아니 근데 찰리는 뭐지 친구들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누구나 오는 거를 좋아해서 아마 오시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찰리한테 도움을 이미 받았고 네네 찰리 제 팬분들 중에 찰리 팬클럽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 인사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그때까지 계시면 네네
만날 것 같, 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지금 9일 남았거든요? 네네네. 9일, 저는 아마 있을 거예요. 9일 전에 다시 제가 찰리한테 답장을 할지 모르겠어요. 답장이 너무 느려가지고, 또 짜증 생겨가지고. 아, 찰리가 답장이. 찰리가 근데 항상 그래요. 항상 저랑 그 답장이 비슷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찰리한테 메시지를 할 건데 아직도 나를 만날 의향이 있냐. 내가 너의 스튜디오에 갈 의향이 있냐. 초대할 의향이 있냐. 그래서 아마 당연히 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찰리 여기 스튜디오에 그 많은 진짜 많은 친구들이 오고 찰리는 친구들 사귀는 거를 좋아해서 막 많이 그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해서 막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많이 연락도 하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찰리랑 어떤 식으로 그거를 했냐면 찰리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하는 걸. 그래서. 일하는 걸 힘들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야, 내가 더 힘들다. 어떤 것 때문에 힘들대요? 자세한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자꾸 자기가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너 못생겼다. 자기가 잘생겼대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 못생겼다. 그냥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의미 없는 연락을 계속했네요. 의미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했네. 네, 저랑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연락한 그거 메시지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태국어로 제가 보여.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요. 별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셨어요?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한국에 계셨죠? 2주 정도 한국에 있었어요. 네, 그때 아마 메시지를 휴대하고 하더라고요. 찰리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별로 안 했어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쓰지 않고 안에 뭐 그런 저랑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그러니까 의미 없는 내용인데 찡찡거리는 내용? 찡찡거렸어요? 찡찡거렸어요. 힘들다고? 덥고 힘들고 그렇다고.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고쿵팡. 진짜 두 분이서 연인 사이이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저희 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나왔어? 별로 가다. 그니까 그 디디님한테 어떤 식으로 그 연락을 했길래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저한테. 네 거기 가면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차피 태국어라서 덕분사 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의 관리자들이랑 같이 갈 거거든요. 아 네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고쿵카 땡큐 님은 땡큐 고쿵카. 제가 2대1 매치를 잘 안 해가지고 아 근데 저도 지금 오늘 이렇게 매치하는 게 처음이라 저도 초대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 온미 1대1 방송 때문에. 근데 팀 배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제가 그 뭐지? 팀 배틀 하면은 제가 그 소리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조금 그래요. 성격이 제가 좀 모자라가지고. 코쿤카 땡큐 에비몬. 코쿤카 찐찐 코쿤카 고이고이 릴리 타타이고이 남타 에비몬 땡큐 마크통 피안 코쿤카 땡큐 땡큐 페데디아 미홀시쿠. 오늘은 일 없이 그냥 쉬시는 거예요? 아니 계속 일이 있어요. 계속 힘내시고 계속 일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래요? 9일 뒤에 저기 12일에 뵐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오세요. 12일날 저 있을 거예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육육님 감사해요. 오뉴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들 화이팅 제발 하세요. 화이팅 에비몬 땡큐. 다민이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